나 살아 빠진 사람 맹키로 실시우국을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 시베리아 벌판이네. 어? 의주 왔나? 아줌마 뭐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? 어, 장애 가시나 본데? 학교 잘 다녀왔어? 어. 근데 아빠, 빈혈 있으면 싸움 같은 거 잘 못해? 싸움? 승구 말이야. 남자애들이 승구 좀 얕보고 괴롭히고 그래. 승구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? 아니, 그냥 애들이 좀 놀려서. 아유, 아이고, 오시라고 애쓰셨습니다. 아, 예, 예, 일로 오시죠. 예. 어서 오세요. 예. 예. 처음 뵙겠습니다. 승희 애비되는 홍윤실이라고 합니다. 아, 예. 저기 심상철입니다. 바쁘실 텐데 이리 부쩍 찾아뵈가 이게 신뢰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아이고, 별 말씀을요. 아, 저 잘 오셨습니다. 저 이쪽은 제 딸입니다. 야, 인사드려. 안녕하세요, 신현웅이에요. 어, 그래, 반갑대. 예. 자, 저쪽으로들 앉으시죠. 아, 예, 예. 예. 자, 아주머니, 예, 여기 저 손님 그 차 좀 내보세요. 네. 저, 그리고 이거. 아이고,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습니까? 우리 승희가 저 사장님 댁에서 신세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냥 제 성이다 생각하고 받아주이소. 아, 예,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. 승희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사장님 네 분하고 따님이 억수로 잘해주신다고, 예. 아이고, 뭐 별 말씀을요. 그 홍 선생님이 워낙에 잘하시니까 그렇죠. 그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, 그 홍 선생 뵐 때마다 그 누인진 모르겠지만은 아버님이 참 뿌듯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주 부족한 게 많은 합니다. 이쁘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. 아유, 부족하기는요. 아이, 우리 연홍이한테 비하면 홍 선생님은 어른이죠, 뭐. 왜든지 우리 승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부탁은 제가 드려야죠. 아, 우리 애가 워낙에 별나서 홍 선생님이 애를 좀 먹고 있을 겁니다. 예.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, 홍 선생님. 네. 아, 그래. 저, 우리 승희하고는 동갑이라고. 예. 오, 그러면 그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면 되겠네. 우리 승희 잘 부탁한대. 예. 근데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? 아, 예. 저 제가 아버님들을 선물 좀 사오라고 보냈습니다. 아이고, 선물이라니요. 그만 나도 있어, 사장님. 아, 우리 저 암사람이 자주 다니는 공방이 있는데 거기 물건이 아주 괜찮습니다. 제 성인이 받아주십시오. 아, 그래도 그거는 지가 받기 좀 어렵습니다. 이해해 주이소. 선물을 안 받겠다고? 아니, 왜? 아,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보지. 어, 받아도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고집이 아주 대단해. 어, 다시 그냥 와. 아유,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그래요? 아유, 나 그럼 여기 온 김에 언니랑 놀다 갈래요. 끝나요. 왜? 홍 선생 아버지가 선물 안 받겠대? 그렇대네요. 언니, 미안해서 어쩌우? 미안하긴 괜찮아. 별로 있어 보이는 집안도 아닌 것 같더구만. 자존심들은 대단하네. 그 선생 아버지가 딸 걱정이 많이 되셨나 보다. 집까지 찾아와 보시는 걸 보니. 그런 것 같더라고. 근데 언니, 원래 부녀지간이 그런 거요? 예전에 왜 언니랑 주인마님도 사이가 좋았잖아. 주인마님이 언니를 얼마나 끔찍히 아끼셨어요. 남들은 친일파네 뭐네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언니한테만큼은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었는데. 언니도 뭐 문경서 알아주는 효녀였지만. 그런 거 보면 언니랑 홍 선생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둘이 같이 일하면 참 잘 맞을 것 같은데. 너 그 친구한테 부업 얘기 물어봤니? 어머, 내 정신 좀 봐. 아, 깜빡하고 아직 안 물어봤네.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볼게.